연방세관국과 국토안보부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창 연말 쇼핑 중인 소비자들이 위조 상품에 더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세 가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평균 가격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생후 6개월 이상 5세까지 영유아에게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을 위한 대량 백신을 접종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As a mom, I always seem to be doing two things at once. I'm always on the go, so I was happy to hear that I can get a flu shot and updated COVID-19 booster at the same time. It will keep our family safe. And reduce the risk of serious illness. And make sure we don't end up in the hospital. Get your flu shot and COVID-19 vaccine or updated booster safe to get at the same time. It's twice the protection and twice the peace of mind. Call 311 or visit nyc.gov/vaccinefi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세관국과 국토안보부가 어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창 연말 쇼핑 중인 소비자들이 위조 상품에 더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세관국과 국토안보부는 8일 JFK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회계연도에 33억 달러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2만 7천 개 이상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이 연말 쇼핑 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전자제품부터 개인용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조 상품들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웹사이트에서 구매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관국은 위조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미국 경제를 위협하기도 한다면서 사기 또는 불법 위조 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 시스템을 통해 세관국에 연락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뉴욕시가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세 가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 이른바 겟스터프 빌트를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5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축 승인 절차를 절반으로 줄여 빠른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소규모 주택 건설의 환경평가 절차를 면제해주는 등 주택 건설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이외에도 방화 시스템 점검 간소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건물관리국 내 포털 구축 등이 이번 전략에 포함됐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우선적으로 브롱스 지역에 6천 가구를 공급할 것이며 브루클린의 중심부인 애틀랜틱 에비뉴에도 복합단지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담스 시장과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평균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휘발유 가격 조사업체인 게스버디 집계에 따르면 어제 휘발유 갤런당 가격이 $3.32로 지난해 평균 가격 $3.36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특히 이는 올해 초 갤런당 $5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35%나 폭락한 것입니다. 또 전미 자동차협회도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32.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름값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을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이달 말에는 갤런당 $3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휘발유 가격이 세금과 정유 공장과의 거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위스콘신, 인디애나, 캘리포니아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디젤유 가격도 오클라호마, 사우스 다코타, 캔사스 등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50개 주 중 48개 주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생후 6개월 이상 5세까지 영유아에게 모더나와 화이자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을 위한 개량 백신을 접종하도록 승인했습니다. FDA는 그동안 6세 이상에 대해서만 개량 백신의 접종을 승인했었습니다. 다만 FDA는 이번 모더나와 화이자 개량 백신 승인을 영유아의 이전 접종 이력과 나이 등에 따라 달리했습니다. 모더나의 개량 백신에 대해서는 생후 6개월부터 5세 영유아가 최초 백신을 3차까지 완료한 지 2개월 후에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이자의 개량 백신은 생후 6개월부터 4세 아이에 대해 아예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3차를 맞지 않은 경우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FDA는 화이자의 원 백신으로 3차 접종까지 마친 영유아는 화이자의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접종 여부는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관련 데이터 검토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을 2만 8천 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의 2023 회계연도 안보,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 수권 법안이 어제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8,580억 달러의 국방 예산 등을 골자로 한 국방 수권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찬성 350표, 반대 80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예산뿐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처럼 최소 2만 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가용해 한국의 확장 억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해상발사 핵순항 미사일 관련 조항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수권법 통과 270일 이내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와 중국 및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제할 방법 등을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마련하고 조정관을 지정하며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대만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 달러를 지원해 매년 최대 20억 달러를 융자해줘서 미국산 무기를 구매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상원 투표를 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러시아와의 제수 교환을 통해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오늘 새벽 5시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공군기지에 도착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 죽음의 무기상을 풀어줬다며 거센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우파 인사들은 과거 그라이너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석한 전력이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출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그라이너는 공개적으로 우리나라를 증오하는 농구 선수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악명 높은 러시아 무기상과 맞바꾼 것은 멍청하고 비애국적인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로저 마샬 공화당 상원의원도 나는 그녀가 애국가 제창을 위해 일어서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 제창 거부 시위에 참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장하는 정부 비판 시위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특정 정권 등에 반대하는 시위가 아니라 미국인 대부분이 참가한 인권 시위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거센 역풍이 불고 있지만 러시아는 죄수 교환을 전략적 승리로 평가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친러파 의원인 마리아 부티나는 러시아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했으며 러시아가 부트 구출에 몰두한 것은 결국 부트가 러시아 정부를 대리한 무기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러시아 정부의 승리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먼저 고통을 주고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죄수 교환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고 가는 방식과 닮았다며 푸틴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022 회계연도 미국 시민권 취득자가 역대 세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22 회계연도 연례보고서에서 107만 5,700건의 시민권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96만 7,400명의 성인이 시민권 선서를 마쳤으며 자녀를 포함하면 102만 3,200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같은 시민권 취득 규모는 지난 1996 회계연도 104만 1,000명, 2008년 104만 6,000여 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또 지난 20년 새 시민권 취득이 가장 적었던 2003년 46만 2천 건보다는 두 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시민권 취득자의 원래 국적은 멕시코, 인도, 필리핀,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순이었으며 시민권 심사 적체 건수도 2021 회계연도보다 62%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취업 영주권도 27만 5천여 건이 발급돼 팬데믹 이전보다 두 배가 증가했으며 인도 출신이 가장 많았고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완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조폐 공사를 방문해 우리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예스라고 믿는다.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연착륙 가능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임금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고 임금 물가의 연쇄 순환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공급망 병목 현상 역시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기업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고용 계획을 축소하면서 퇴직도 약간 줄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정리 해고가 없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달러화가 정점을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지만 주택 임대료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고 달러화의 최근 움직임, 즉 하락세도 대체로 미국 경제가 점점 정상을 되찾고 있는 펀드멘탈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문 계획은 없지만 중국 방문은 열려 있다. 지난 1년에서 2년보다 더 강력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제 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뉴욕타임스의 올해 10대 영화로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수석 영화평론가 마놀라 다기스는 6일 올해 최고의 영화 10편을 소개했습니다. 다기스는 헤어질 결심을 8번째로 추천했습니다. 이어 영화에 대해 헤어질 결심은 주인공들의 사랑과 배신을 감독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영리하게 풀었다며 미로처럼 아찔한 즐거움을 주는 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가 용의자로 지목된 사망자의 아내에게 느끼는 복잡한 감정 변화를 담은 멜로 스릴러입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는 내년에 열릴 제95회 아카데미 영화상의 국제 장편 영화 부문 출품작으로 헤어질 결심을 선정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지난 2020년 뉴욕타임스 10대 영화에 선정된 이후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만큼 헤어질 결심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시위대에 대한 사형이 처음 집행되면서 국제사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23살 이 남성, 지난 9월 이란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던 모센 시칼입니다. 테헤란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보안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달 13일 사형이 선고됐고 불과 20여일 만인 어제 형이 집행됐습니다. 시위 참가자에 대한 첫 사형 집행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시카리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불공정한 재판 끝에 목숨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란 사법체계의 비인간성을 드러냈다며 시위를 하다 체포돼 사형이 선고된 10여 명도 곧 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잔혹한 탄압을 멈추라며 이란에 계속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보안군이 여성 시위대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총을 쏘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란 의료진들과 인터뷰를 통해 보안군이 시위 참가 여성들의 얼굴과 가슴을 비롯한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해 산탄총을 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경 10여 명이 여성 한 명을 둘러싸고 총격을 가하는가 하면 산탄총에 눈을 맞아 시력을 잃은 사람만 수백 명에 이른다고 의료진은 전했습니다. 지난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체포돼 숨지면서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460여 명이 숨지고 18,0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세계적 팝가수인 올해 54세의 셀렌디온이 눈물을 글썽이며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 신경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당분간 모든 공연을 중단하고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GM과 LG가 오하이오에 건설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 3개월 만에 이 공장 근로자들이 투표를 통해 자동차 연합 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의해 현재 15달러에서 22달러인 시간당 임금이 노조 평균 임금 30달러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보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북미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인 골럽캐피탈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수 지분은 5%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무역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750억 달러 인수가 자유 경쟁을 억제하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미 트럭 운전사 노조의 은퇴연금 보장을 위해 노조에 무려 36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칼리지 포인트 124가의 세인트 아그네스 아카데미 고교 자리에 오는 2026년까지 660명 수용 규모의 고등학교가 들어섭니다. 지난 2019년 8월 영국의 미 공군기지 인근에서 SUV를 몰고 역주행을 하다 19세 소년을 숨지게 한 뒤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으로 돌아와 공분을 산 외교관 부인에게 영국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의원들이 이달 말로 끝나는 레임덕 회기 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이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